동안 내가 뭐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 그래도 아빠 궁금하니까. 네, 나도 이제. 니한테 이제 말도 못하고 아빠는. 네, 그런 거.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누구, 괜히 그 누구 보시게 해놓고 기죽인다고 그럴까. 괜히 니 신경써 그럴까봐 아빠는. 그동안 친구랑 뭐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친구랑. 하고 있는 게 뭐 했는지? 친구랑. 푸드트럭 하고 있었어요. 푸드트럭?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있다는 아들. 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줄 알았던 아버지는 속이 탑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 이름 여러 푸드트럭 하면 안 나죠. 아빠 나는 아빠 기절하고 왔다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업은. 잘 해보려고 했었어요. 일종의 사업인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사업인데 그거는 절대 안 돼. 너 노야 절대 안 돼. 이마. 푸드트럭은 일단은 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친구랑.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그 접으면 뭘 계획하고 있냐? 지금 제가 관심 있던 분야로 전직을 할지 아니면 그냥 기존 경력을 살릴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관심 있는 분야가 근데 마케팅 쪽이거든요. 그 마케팅 그거든 그것도 대기업 많이 되냐? 뭐 그쪽 분야가 뭐.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아들. 아들은 퇴직 1년 만에 분야가 전혀 다른 마케팅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이 찾은 새 꿈을 응원해주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빠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냐. 아빠를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눈물 나고 그래. 여기 대한 휴게를 모아주셔서도 음식 장사를 비롯해 여러 번 사업 실패를 경험했던 아버지. 당신이 걸어온 고생스러운 길을 아들은 걷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내가 걸려 넘어졌던 돌부리를 피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힘을 쏟아야 될 시기에 방황한다는 거는 부모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물론 이제 실패도 용납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사람한테 너그럽지가 못해요. 막말로 젊은 애들 그래 좌충우돌 뛰어다니면서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어요. 하긴 빚도 없이 앉으면은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살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이 길로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다 왔잖아요. 응? 사실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까 살면서 갖가지 함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에 겪지 말고 어? 그렇죠. 욕심 그게 맞아요. 이제 이런 마음에 아까 형광 씨가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내 아이 그러니까 좀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 잘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말하면 막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